중소기업중앙회는 오늘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윤재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. 이날 중소기업계에서는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을 비롯해 조인호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장, 윤건수 한국벤처캐피탈협회장, 임경웅 이노비즈협회장 등 중소기업 단체 및 업종별 대표 2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. 국민의힘에서는 윤재욱 원내대표와 김성원 산자중기위 간사,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 등 13명이 참석했습니다. 간담회에서는 기업 승계 원활화를 위한 세법 개정안 국회 통과, 중대재해처벌법 유예기간 연장, 납품대금 조정협의제도 개선 등 26건의 중소기업 현안이 논의됐습니다.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국민의힘 원내대표단과 중소기업계는 지난해부터 여러 차례 소통을 이어오고 있다며 제21대 마지막 정기국회 때 중소기업의 숙원 과제인 기업 승계 활성화, 중대재해처벌법 개선, 협동조합 담합 배제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.